어제 오늘 많이 아팠어요. 어제는 너무 아파서 유언도 했어요. 아, 나 죽고 나면 뭐 어떻게 해달라. 네, 진짜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네, 이거는 어제 너무 많이 아픈데 왔는데, 신랑이 대신 이게 사랑초를 이렇게 뜯어주었어요. 며칠 전에 시켰는데 얘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사랑초 때문에 킨게 아니고요. 겨울에 사랑초 사가 어떻게 할지 나도 사실은 걱정이에요. 근데 나리 언니께서 주시 마리맘 옥상정원님이 주신 이렇게 화분. 이쁘죠? 마리맘 옥상정원님께서 실시간 방송을 켜셨는데, 이렇게 10분 안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화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여기 보면 화분에 발이 있죠? 근데 신랑은 화분에 발이 있는 걸잘 몰라요. 보지마. 야, 화분에 발 있다. 그래서. 그쵸. 내가 이렇게 화분에 발 있는 화분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신랑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야, 이거 비싸겠다. 네, 그쵸. 비싸죠. 내가 이런 걸안 사니까 뭐 3개 1,000원 주고 사든지 1개 1,000원 이상 화분을 안 사니까 이런 화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화분도 있냐고. 그래서 마리맘 옥상정원 언니 너무 이쁜 화분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신랑이 내가 사는 화분들을 다 헐은 거 산다는 거를 인식시켜 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 우리 마누라는 이때까지 헐은 화분을 샀구나. 근데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이리 비싼 화분을 주노? 네가 샀는 거냐, 뭐 어쩐 거냐라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죠. 누가 믿겠어요? 이 비싼 화분을 그냥 보내준다는 사실을. 언니 댓글 달아요. 내가 준건 맞다고. 그래서 댓글 보여드릴게요. 아니, 안 믿는 걸 내가 믿어라, 믿어라 그랬어요. 마리 언니가 보내준 거 맞다고. 공짜 맞다고. 공짜 이거 누가 주냐고. 언니가 준 거라고. 근데 왜 주는 거냐고. 그냥 주시는 거라고. 언니, 나그 20, 30분 이상 시달렸어요. 언니, 꼭. 답글 부탁합니다, 언니.